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라라의 일상은 최상의 차박여행 편의시설로 형님과 언니들의 아지트가 된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항구 이야기인데요. 연중 무료 차박 낚시 천국, 한 달도 살 수 있는 편안한 항구의 아름다운 풍광을 둘러보고 노지와 방파제의 차박 낚시 스타일과 편의점, 맛집, 화장실 등 차박여행 편의시설을 담은 영상입니다. 자, 그럼 라라의 일상 속으로 슝! 아, 그래요? 그런 곳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붕붕붕! 오늘은 뚱땡이랑 지인이 추천해준 형님들 아지트를 찾아갑니다. 섬나라 산허리를 돌고 돌다가 해안으로 내려가는 길,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두근. 갈림길에서 우회전. 금포항, 경남 거제시 남부면 금포 1길 71. 우와, 이렇게 넓고 깔끔한 항구가 숨어 있었군요. 오호, 여기에 형님들이 다 계십니다. 언니들 잠시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나 궁금해서 얼른 마주보고 있는 대포항으로 달려갑니다. 거제도 서쪽 끝인 남부면 저구리에 위치한 금포항과 대포항은 조사님들에게 볼락이나 감성돔을 낚을 수 있는 낚시 포인트로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대포항에는 장사도 매물도로 가는 여객선 선착장도 있고 유명 드라마 배경으로 소개되면서 거제도 유명 관광지가 되었답니다. 우와, 대박 멋진 공원을 지나 항구 해안을 빙 불러 도착한 곳, 대포항의 넓은 주차장이 반겨주네요. 굿!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 성업 중인 맛집들이 즐비합니다. 그래?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라고? 알았어. 그런데 어쩌지? 오늘은 일정이 좀 바빠서 영상에만 담고 가야 해. 미안해 대포항아, 다음에 꼭 다시 올 거야. 다시 금포항으로 가는 길? 헐, 무엇에 쓰는 곳인고? 멋진 공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탐스러운 공원이 쓸쓸해 보여요. 누가 와서 같이 좀 놀아주세요. 다시 금포항에 돌아와 편안한 마을 앞에 주차를 했는데 날씨도 형님 언니들의 차박낚시 아지트를 탐색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대합실 주변에 깨끗한 화장실과 편의점, 낚시점이 보이고 오이에 아지트 차박 스타일이 버라이어티합니다. 얼른 방파제로 달려가는데 잠깐 차박인들을 위한 슬로건이 잘 보입니다. 아지트 바로 이 방파제에서 찍은 영상인데 정말 천혜의 낚시 차박 천국입니다. 더구나 사시사철 고기도 잘 나온다니 이 영상 나가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좋은 것과 행복은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방파제의 끝 하얀 등대까지 왔는데 장관입니다. 행복이 별거 있나요? 고기만 잘 나오면 굿이지요. 낚시 초보가 봐도 조사님들의 다양한 낚시 장비를 보니 여기는 대박 포인트가 확실합니다. 어김없이 나타난 아이들, 쩍! 이런 사이즈를 주다니 금포항 길냥이가 세상에서 가장 팔자가 좋은 것 같아요.
유랑생활 7년차 이런 차박둥지는 처음 봅니다. 탐색을 마치고 나오는 길, 여기가 소문이 자잔 금포마을 땅굴 가는 길인데 다음에 맘먹고 와서 천천히 둘러보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거제도 금포항, 대포항 차박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집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